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세탐입니다. 세션 타임스 오늘의 비교 대상은 그렇죠. 바로 재즈 마스터입니다. 이 참 말이 많고 이름에도 여전히 네. 이 장명이 맞냐. 네, 논란이 뭐 정말 많죠. 계속 많죠. 그 뭐 역시나 늘 말씀드리지만 재즈 뮤지션들보다는 락커들이 더 많이 썼다는. 그렇습니다. 전설의 기타. 네, 사실 뭐 역사상 가장 장명이 잘못된 기타 하나를 꼽으라면은 빠지지 않고 꼽히는 재즈 마스터. 재즈 말고 모든 걸 마스터할 수 있다는 재즈 마스터.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전 선수 먼저 소개할게요. 202 아메리칸 빈티지 2 시리즈로 나왔던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팬더 US의 아메리칸 빈티지 2 1966 재즈 마스터고요. 그리고 이번 출전 선수는 아직까지 저희가 리뷰를 안 했습니다. 팬더 커스텀샵 202 타임머신 1962 재즈 마스터 저니맨 렐릭 771만원. 이게 지금 그 정식 수입된 걸로는 최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즈마스터 커스텀샵들은 정식 수입이 아니었던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리뷰하는 기어는 아마 조만간 기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식 수입된 재즈마스터 커스텀샵입니다. 네. 가격은 이게 은근히 USA가 좀 비싸요. 419,000원.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USA랑 커스텀샵을 하면 컷샵이 2배 이상 비싼 경우가 많은데 2배보다는 가격이 더 덜 나갑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2배를 치면은 800 3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770이니까 2배보다는 좀 덜하다. 이게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이 한줄평을 보니까 한줄평과 점수를 봤을 때 점수 구성이 거의 커샵급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사운드 점수가 굉장히 높은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딱 봐도 커샵급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이 기타에 클린마스터라는 한줄평을 주셨고요. 아, 그렇죠. 35, 12, 16, 16에서 79점. 은총씨는 락커로 가는 마지막 관문 35, 12, 15, 18, 80. 이게 지금 보면은 사운드 점수가 30점대 중반이 나오는 건 커샵급으로 가야 나오는 맞아요. 점수란 말이죠. 그리고 가성비가 12, 13, 뭐 11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제 커샵의 점수 구성인데 이거는 점수만 보면은 USA라고 상상하기 힘든 점수가 나왔어요. 저는 참신한 빈티지 기타 참빙기 인게 드렸고요. 33, 13, 15, 17에서 78점, 총점은 79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는 이 6위 재즈마스터 저니맨 렐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스펙에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USA 같은 경우에는 엘더의 메이플 로즈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이플이 조금 이제 그 등급 차이가 나는 게 컷샵에서는 엘더인 건 동일한데 메이플이 리프트손 메이플로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메이플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은 똑같은데 이 커스텀샵 모델은 9.55인치 지판공률 반지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USA 모델은 7.25인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USA 쪽이 좀 더 빈티지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프렛 역시 USA가 21 빈티지 톨 프렛이고요. 그리고 커스텀샵은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입니다. 그리고 이 픽업이 USA가 퓨어 빈티지 66 싱글 재즈라서 전부 다 이제 뭐 보면은 7.25인치 지판공률 반지름 21 빈티지 톨프렛 퓨어 빈티지 66 싱글 재즈 굉장히 빈티지에 초점을 좀 맞췄고요. 이 컷샵 같은 경우에는 핸드와운드 빈티지 재즈마스터 픽업으로 또 약간 스펙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USA는 빈티지고 그 커스텀샵이 모던이냐라고 하면 모던은 아닙니다만 좀 더 빈티지 쪽으로 약간 더 포커스를 맞춘 게 US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이 컷샵을 기탐에서 했을 때 점수가 우리한테 있으면 굉장히 더 재미있는 비교가 됐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조만간에 저희가 기탐에서 또 이것도 따로 단독 리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해보건데 이 보통 한 요정도 스펙에서 이정도 가격에서 컷샵이다라고 하면 70점대 후반 아마도 USA와 비슷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요런 정도의 스펙 차이를 저희가 미리 인지하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414만 9천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이 빈티지 2 완전히 빈티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음악사를 뒤흔든 전설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해냈다. 그러니까 시대적 고증.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그 스펙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그 라인이 바로 빈티지 2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66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거의 뭐 출시됐던 그 당시에 그 스펙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야, 파란색이 있어요. 네네네. 요 기타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네,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기본적인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의 파란색 피니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멋스럽고요. 저희는 오늘 빨간색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죠? 빈티지 악기와 같은 연주감. 이런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와 다코타 레드인데 저희는 오늘 다코타 레드로 시연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상세 스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요 모델이거든요. 요 모델. 요 모델은 여기에 저희가 지금 아직 커스텀샵이라 스펙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살벌하죠. 6,619달러.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스펙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겠죠. 네, 좋겠죠. 멋집니다. 네, 그럼 바로 USA부터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오늘의 MR 별거 없어요. 네, 별거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제 반복이라서. 요거의 요거 반복입니다. 반복. 네, 왜냐하면 굉장히 신나는 약간 그 게러지 락 같은 느낌을 좀 주네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재즈 마스터가 이제 뭐 서프락 같은데도 많이 쓰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게 화려한 연주보다는 이제 코드 플레이라든가 혹은 엎고 쌓아서 만들어내는 음악들을 좀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혹은 뭐 요즘은 이제 좀 네오 소울 같은 데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옛날에야 우리가 기타 뭐 이 장르에 뭐지 저지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좀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사실. 네. 이제 뭐 어디에다 뭘 써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죠. 뭐 꼭 굳이 뭐 이런 스타일의 기타를 얼터락, 뭐 너바나 같은 것만 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죠, 어디다 그죠. 써도 상관은 없어요. 네. 첫 번째 톤은요. 일단 픽업 셀렉터는 중간에 두고. 아, 역시 클린 마스터. 이걸 재즈 할 때 어떻게 써? 너... 아, 물론 쓰게야 쓰겠죠. 톤 좀 줄여가지고. 아, 잘 줄지도 않아. 이러면 또 이러면 괜찮겠네. 쓰고. 네. 세미 할로우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 뭘 재즈 할 때 이걸 씁니까? 네. 재즈 할 때 그냥 깁슨, 뭐 알바네즈, 네. 할로우의 명가들 있죠? 네, 좋습니다. 에피폰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갈게요. 아, 역시 클린 마스터. 정말 그죠? 스트레시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사운드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이게 재즈 마스터는 제가 그 팩탐이라든가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 뭐 기탐 여러 군데서 제가 말씀드린 저는 오리지널 빈티지 63년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 클린 마스터라고 했던 말에 정말 공감 많이 하는 게 녹음 때도 실제로 클린 아니면 살짝 크런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아우, 깔깔한 크런치 너무 마음에 드네요. 네. 볼게요. 요거는 3단으로 요거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신나요. 네. 사장님이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뭔가 네, 더 아우 좋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그 백킹 한번 가보죠. 그쵸. 피구공에서 오는 또 이 백킹의 또 게러지한 맛이 있죠. 그죠. 가볼게요. 아 신난다. 좋습니다. 요거는 더블링 가겠습니다. 네. 이건 지금 1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좋다. 이번에는 지금 페이저 얼어놓으신 건가요? 네. 요거는 또 중간으로 2단으로 볼게요. 이번에는 솔로는 그냥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네. 퍼즈가 좀 들어가 있나요? 네, 네. 맞습니다. 가볼게요. 아 신난다. 네. 김은총표 게러지 아주 신납니다.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솔로 빼고 솔로만 빼고 한번 여기 다 나오는 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여러분들 재즈 마스터가 드라이브 질감이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피구공 픽업이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그 얘만의 그 소리 있죠? 그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이게 일반 스트랫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그 이 톱니가 계속 긁히는 듯한 소리. 찌글찌글한 예. 소리잖아요. 찌글찌글한 그죠? 소리. 예. 그 소리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요런 지금 이것도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퍼즈 사운드 왜 들려드렸냐면
요 이 P90 픽업에다가 퍼즈를 걸면 좀 매력적인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여기서 퍼즈 사운드 아까 솔로한 거 추가해서 이 백킹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오늘 이 장르적인 선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락해한 걸 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완전 난리치는 뭐 이렇게 뭐 오이 뭐 이런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와 뭐 에너지로 가는 음악 아니면 차라리 예를 들면은 뭐 굳이 장르적으로 표현하면 뭐 콜드플레이나 뭐 일본 밴드로 말하면 예전에 이제 루나 씨 이제 네. 이제 영감들이 이제 네, 영감들 네. 그런 장르들 있잖아요. 공간계 많이 걸고 이 클린에서 약간 더 드라이브 살짝 걸린 크런치라고 보기도 애매한 너무 약한데 그 탱탱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정말 예뻐서 앰비언트 사운드에서도 되게 좋거든요. 자 일단은 아까 초반에 녹음했던 리듬 기타만 한번 들어볼게요. 아르페지오랑 이 그렇죠. 지금 요 소리 있죠. 사실 이 소리가 저는 뭐 퍼즈도 퍼즈인데 요거는 예를 들면은 조금 특정한 사운드를 빌린 건데 지금 이 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즈 마스터의 캐릭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리드미컬한 이 클린 톤과 이 크런치 소리는 정말 재즈 마스터에서밖에 안 난다. 뭐 단순하게 픽업만 두고 봤을 때 깁슨에서도 이제 스탠다드 모델의 이제 P90 픽업이 박혀 나오는 기타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커스텀 라인에도 이제 오사 커스텀이 있는데 고기사들 또 이 소리가 안 나요. 그 깁스 이게 나무 조합도 있고 뭐 당연히 브랜드도 다르니까 이 재즈 마스터에서만 나는 이 P90 조합의 사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매력적이다라고. 그게 어떤 이제 느낌이 드냐면은 그 일반적인 우리가 그 텔레에서 이제 나는 그런 사운드가 그 클린한데 완전히 뭔가 약간 벨톤의 클린이 아니 뭔가 되게 원시적인 클린의 그렇죠.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스트라토캐스터로 가게 되면 쨍 네, 너무 쨍하죠. 네. 젤톤. 쨍한 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라토캐스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예쁜 벨톤. 그렇죠. 좀 그 뭐랄까? 청량한 느낌이 드는 그런 벨톤이 이제 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재즈 마스터로 오게 되면은 약간 우리가 흔히 더티 팝이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살짝 불투명한 유리 같은 느낌 있잖아요. 투과는 되는데 약간 반투명 느낌 있죠. 너무 좋은 편이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 가면은 그 약간 그 찌글찌글한 유리에 그냥, 조명 딱 있으면 요렇게 그 뭔지 알죠? 조명 이렇게 축구공처럼 이렇게 이렇게 반사되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그 이제 이렇게 문을 닫아 놓고 거기 불이 켜져 있으면 그 형이 말한 것처럼 거기에 만약에 문양이 들어갔으면 문양이 들어간 만큼 노란 조명이 이렇게 그쵸, 비춰져서 예. 그 모양대로 나오고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약간 반투명한 그런 느낌이 이 재즈마스터 특유의 느낌이 아닌가 하고 아까 은총씨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백킹을 할 때 이 재즈마스터의 P90에 갖는 선입견이 뭐냐면은 하드락까지는 안 나올 거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 질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하드락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P90을 가지고 메탈을 할 생각으로 사시는 분은 당연히 없을 테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하드락적인 일반적인 백킹톤이 하이게인으로 잘 나오는데 다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반투명한 느낌의 질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러지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찌글찌글한 소리. 제가 지금 형 말에 입어서 갑자기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자 그 스트라토캐스터는 예를 들면은 뭐 정말 맑은 청주 같은 우리가 먹었을 때 탁 아 맛있다 이런 느낌이고 텔레캐스터는 약간 보드카 같은 거죠. 그쵸. 그래서 막 정말 순수한 알코올 느낌. 네. 빡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재즈 마스터는 저는 그냥 이제 그러면서 든 생각이 든 게 그 위스키 같은 느낌이지 않나. 약간 그 막 향도 많고. 맞아요. 뭐 어떤 탁 그게 있는데 이제 사실 그 뭐 위스키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좀 두껍다라는 느낌도 있고 이제 그리고 독특하잖아요. 사실 뭐 위스키를 정말 즐기시는 분들은 또 위스키 안에서 깊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한국에서 이제 자고 나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사회생활하는 남자라면 보통 이제 소주나 그죠? 뭐 그리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뭔가 위스키 같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그 스트라토캐스터와 차별화되는 재즈 마스터의 매력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장르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전체 모니터 한번 쭉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모니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